가 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가만 오늘의 책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드릴게요. 이기. 예수님은 다니시는 곳마다 천국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하였지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다니는 곳마다 천국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이리 그를 따랐지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지만 왕은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하는지 가르쳐주었어요.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일을 하게 되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예수 있는 사람들이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었나요? 예, 정답. 선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일을 하게 되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마음 갖기 원하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네 삶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내 생활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늘에서 다스리신 것처럼 땅에서도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것처럼 땅에서 다스렸지요. 우리도 우리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하여 도와주시오. 모든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단다. 큰 폭풍이 왔지만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 여기에 있네요. 누구야? 하나님은 온 땅에 다니시네요. 우리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맞아요. 맞죠? 그 후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떤 사람이 반성 위에 집을 지었단다. 큰 폭풍이 왔지만 방송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 또 다른 사람은 집을 부드러운 모래 위에 지었단다. 큰 폭풍이 오자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모두 무너지고 말았지. 또 다른 사람은 집을 두려운 모래 위에 지었단다. 큰 폭풍이 오자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모두 갈아치고 말았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은 반석과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르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어라. 그러면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가 가르친 것들은 반석과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르친 것들의 행동을 이뤄라. 그러면 너의 방정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우리는 땡땡땡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이 될 거예요. 세기준이 맞춰보세요. 10초 안에 1, 2, 3, 4, 5, 6, 7, 8, 9, 10 맞췄나요? 그러면 1800 알려드릴게요. 1번이었습니다. 정답. 오늘은 하나님과 나라의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 읽어드릴게요. 또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 지붕을 뚫고서 지붕을 뚫고서라는 이야기예요. 읽어줄게요. 와,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에요. 와,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와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집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기 때문이에요. 이 마을에는 걷지 못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침대하시러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데리고 왔지요. 기쁨.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 마을에 걷지 못한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친구들의 아픈 침실 위에 실어 예수님은 계시는 집으로 데려와 왔지요. 그들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침대를 짚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예, 좋나? 그런데 그 집은 사람들 가르쳐서 저단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침대를 지붕을 짚고 위로 올라갔어요. 기왕장이 뛰어내려 시작했어요.
마침내 친구들이 지붕에 구멍을 뚫었어요.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놀란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죠. 그들은 그 아픈 친구를 구멍 사이로 내려서 집 한가운데에 놓았어요. 마침 내 친구들은 집에 지붕에 구멍을 뚫고 있었어요.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죠. 그 아픈 친구를 구멍 사이에 내려서 집 한가운데에 놓았어요. 친구들은 예수님이 아픈 친구를 고치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보고 찾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 라고 불평했지요. 친구들은 예수님의 아픈 친구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 말이 들린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의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어 라고 불편했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어떤 것이 더 쉬운가?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겠다. 눈부가 있네요. 이 지붕을 통해 침대에 실려와 사는 누구인가요? 3번이죠? 정답! 예수님은 그들을 물었어요. 어떤 것이 더 쉬운가? 한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건가?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아닌 건 걷게 하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람들이 다니고 고쳐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 아픈 친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굽고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걸었어요. 이것을 보고 친구들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도 다 기뻐했죠. 온 집안은 찬양과 기쁨으로 흘러넘쳤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픈 친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걷고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친구는 일어나 걸었어요. 이걸 보고 친구들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도 다 기뻐했죠. 온 집안은 찬양과 기쁨으로 흘려넘쳤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가지고 계세요. 맞아요. 정답. 또 이거 드릴게요. 활동해볼까요? 아, 또 이게 드릴게요. 사탄을 물리치다. 사탄을 물리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줄게요. 읽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어요. 그들은 거기서 무덤에서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냈어요. 잘못 들어가있네요. 성경 보석을 찾았습니다. 다이지 골리앗을 물리치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건넜어요. 그
거기서 무덤에서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계속 소리 질렀어요. 며 돌로 자신의 몸 상처를 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악한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다윗이 왕이 되다.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 안에서 귀신들이 말했어요. 예수님, 저희를 해치지 마세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역한 귀에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에서 나가라. 그저 귀신들이 사람 아니라 귀신들이 말했어요. 예수님, 저희를 해치지 마세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이 사람 안에 머물 수 없다. 어떤 여기 그 말을 듣고 아니요. 귀신들은 무서워 떨었어요. 마침 멀지 않은 곳에 돼지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에서 떠나라. 너희가 이 사람의 안에 머물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귀신들은 무서워 떨었어요. 마침 멀지 않은 곳에 돼지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저 돼지떼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돼지떼가 절벽 아래 호수로 뛰어들어 전부 죽고 말았어요. 여기 있는 귀신들이 돼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어요. 그래서 돼지떼가 절벽 아래로 호수를 뛰어넣어 전부 죽고 말았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방금 일어난 일을 말해주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무덤으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을 보았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에 가서 방금 일어난 일을 말해주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무덤으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았어요. 궁금하네요. 역황 영주는 그 남자를 떠나 어떤 동물 안에 들어갔나요? 돼지죠? 정답! 마을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마을을 떠나달라고 애원했어요.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말했어요. 여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일을 알리어라. 그는 예수님의 말대로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말 싸움 되는 참 되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이 떠나달라고 애썼어요. 고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기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말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항상 이를 알리어라. 그는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예수님은 그 남자의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을 알려드리라고 부탁하셨나요? 여기에서 맞춰보세요. 사춘만 해줄게요. 1, 2, 3, 4, 5, 6, 7. 아직까지 했네요. 정답은 맞아요입니다. 맞아요. 정답. 오늘은 사탄이 물리치자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